은행 정기 예적금에 돈이 몰리면서 지난 6월 통화량이 18조 원 불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6월 평균 광의 통화량은 3,803조 3천억 원으로 5월보다 0.5% 늘었습니다. 통화량 지표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.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를 의미하는 이 지표에는 현금, 수시 입출 금식 예금, 머니마켓 펀드,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. 통화량 증가에는 금융상품 중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9조 5천억 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. 주식형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. 다만 요구불 예금과 금전신탁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